안녕하세요, 콜리젯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부터 에어컨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더운 계절이 드디어 왔어요. 근데 여름에는 옷도 옷이지만 신발이 이제 바뀌게 되잖아요. 두꺼운 운동화는 더 이상 신을 수가 없거든요. 시원한 신발, 편한 신발 찾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제가 실제로 오랫동안 잘 신어온 찐템부터 시작해서 올해 새롭게 나온 신상까지 쫙 모아봤습니다. 지금부터 가격대별로 하나씩 소개해볼게요. 먼저 10만원 이하의 신발부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따라! 우포스입니다. 이 제품 워낙 유명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거는 가격이 한 6만원대 정도예요. 이 제품은 제가 작년에 구매를 했던 건데요. 원래 이 브랜드를 처음 알았을 때는 미국 브랜드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한국 브랜드더라고요. 한국 브랜드이면서도 세계적으로 좀 잘 팔리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아마존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정말 찐으로 잘 신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근데 저 말고도 이거를 잘 신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름 인기템 중에 하나라서 볼 때마다 거의 품절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일단 특징이 쪼리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일반 슬리퍼처럼 밴드형으로 나오는 것도 있기는 해요, 이 브랜드에서도. 근데 많이들 신으시는 거는 이 쪼리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로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정말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아치 부분이에요. 이 아치 부분을 잘 잡아줘서 제가 발이 살짝 평발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신었을 때는 아주 오래 걸어도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게다가 쿠션감도 좋습니다. 이게 약간 고무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손으로만 해봐도 아주 푹신푹신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푹신해서 탄성이 없는 정도는 아닙니다. 탄성은 있는데 푹신푹신해서 딱 신고 다녔을 때 발을 잘 지지해주면서도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 너무나 편하게 잘 신는 제품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 편하냐면 제가 한강에 이걸 신고 조깅을 한 적도 있어요. 1시간 동안. 근데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조깅하려고 그러면 운동화 꼭 신어야 되잖아요. 운동화 중에서도 또 불편한 거는 1시간 조깅하고 나면 발 아프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그렇게 조깅하고도 발이 편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잘 신어서 이렇게 다 갈라졌어요. 1년 정도 신다 보니까. 그리고 이 제품은 또 좋았던 점이 방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바닷가에 놀러 간다거나 아니면은 냇가 쪽에 이렇게 놀러 간다거나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럴 때 특히 방수가 되는 신발이 필요한데 이거는 도심에서 신어도 괜찮고 방수가 되니까 그런데 놀러 갈 때 신어도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꼭 하나 정도는 갖고 계시면 진짜 후회 없을 아이템이라서 이거를 처음으로 이렇게 갖고 나와봤습니다. 진짜 찐템이라서 강력 추천해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짠! 메듀즈 샌들입니다. 이것도 또 인기템 중에 인기템이라서 아마 갖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 특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좀 참았어요. 참아야지 이러면서 참았는데 근데 올해는 장마철 코디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모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새롭게 드렸습니다. 이 제품은 특히 제일 많이 구매를 하시는 컬러가 블랙이에요. 아무래도 블랙 컬러가 관리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블랙을 좀 구매를 하시는데 저는 좀 무난한 거는 많이 갖고 있으니까 올해는 샌들로 좀 새로운 컬러 시도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하나 정도는.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요거는 색상 이름이 파스텔 블루예요. 여름에도 청바지 많이 입잖아요. 청바지 입을 때 요거를 아래에다 탁 매치해서 입으면 뭔가 다리도 좀 더 길어 보이고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색상을 저는 골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사고 나서 너무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했던 민주킴 원피스 있잖아요. 그 원피스를 소개를 했을 때 이걸 제가 구매를 했는데 룩북에서 그 원피스를 입고 있는 모델이 요거를 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원피스 입을 때도 이 샌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두루두루 활용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은 아이템이에요. 요거는 제가 장마철 대비용으로 구매를 한 제품이었기 때문에 아직 많이 신고 다니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저도 리뷰를 엄청나게 많이 찾아봤거든요. 찐 리뷰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 명품 신발들이랑 또 유명하다는 편한 신발류들 이런 거랑 비교를 했을 때도 압도적으로 장마철에 많이 신게 되는 신발이 이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 메듀즈라는 브랜드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일단 첫 번째는 이 젤리 슈즈를 만든 원조격의 브랜드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오리지널리티 있는 브랜드의 근본템들 하나씩 시도해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마음에 들었고 또 두 번째는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브랜드라는 겁니다. 이 소재가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소재예요. 그래서 좀 더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소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그냥 가죽으로 된 제품들도 이렇게 글래디에이터 스타일로 나오는 제품들 올해 여름에 좀 시도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메듀즈 이 샌들이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장마철 준비할 때 이 신발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바로 장화입니다. 뭐 요즘에는 레인부츠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도 예전에는 좀 긴 장화 갖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키가 작다 보니까 긴 장화는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짧은 장화를 시도를 해보고 싶어서 새롭게 드린 제품입니다. 요거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슈퍼코메트라고 하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제가 최근에 남대문 시장에 갔는데 남대문 시장에 신발 파는 곳이 정말 많잖아요. 거기에서 저 장화 뭐지? 하고 산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저는 그 시장에서 한 25,000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온라인에 찾아보니까 할인을 많이 받으면 공식몰에서도 만 원대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가성비 너무 좋다 싶어가지고 들고 나온 제품이에요. 이거는 특징이 일단 국산 장화 브랜드라는 겁니다. 해외 브랜드 중에 헌터 워낙 유명하잖아요. 케이트 모스가 락 페스티벌에서 신어가지고 그 이후로 또 엄청 인기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헌터 제품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헌터는 또 너무 뻔한 거예요. 뻔한 건 싫다. 좀 새롭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을 찾다가 발견한 게 바로 요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작업화라고 해서 물이 많이 닿는 그런 작업을 할 때 신으시는 그런 장화류로 오래전부터 유명한 브랜드들이 꽤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품질도 좋고 가격대도 저렴해서 제가 예전부터 계속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디자인적으로 딱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주저를 하다가 요 제품 보고 이거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해왔습니다. 이거는 특징이 일단 그 작업화를 만들었던 그런 노하우가 담겨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밑창을 접착식으로 만든 게 아니라 통으로 한 번에 이 고무가 성형이 돼서 나오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내구도가 훨씬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딱딱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장화가 딱딱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닿는 부분이 까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착화감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안감도 살짝 덧대어져 있어요. 그래서 양말 신고 신었을 때도 뭐 이렇게 찍찍하게 붙는 느낌이 전혀 없고 깔끔하게 신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건 사이즈가 230부터 나와요. 저는 보통 운동화는 225 정도를 신는데 이거를 신으니까 살짝 여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게 한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구두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다시피 한국인 발은 특징이 발볼이 넓고 발등이 높은 거잖아요. 이게 그런 발에 최적화돼서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발볼이 좀 넓게 나왔어요. 그래서 해외 브랜드 장화 구매를 했을 때 좀 발볼이 너무 좁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은 이 브랜드 제품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장화 신을 때마다 가장 큰 고민이 키가 작아 보이면 어떡하지? 다리 짧아 보이면 어떡하지? 이거거든요. 저는 키가 작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약간 스킨톤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맨다리에 매치를 했을 때 좀 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포인트로 이렇게 브라운 컬러
컬러가 살짝 들어가 있어서 또 너무 허연 그런 느낌까지는 또 안 들더라고요. 여러모로 디자인이 좀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결정한 제품입니다. 이거는 색상이 이 베이지 컬러 외에도 블랙도 있고 좀 다양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색상은 선호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따라! 메듀즈의 장화입니다. 이 제품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샌들이랑 같은 브랜드 제품이에요. 소재도 비슷합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구매할 계획이 없었어요, 올해. 근데 저 샌들 알아보다가 메듀즈에도 장화가 나온다는 걸 알게 돼서 구매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안 하기로 원래는 결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비커에 방문을 했더니 이 제품이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뭐지? 하고 보니까 메듀즈 제품이더라고요. 근데 또 디자인도 예뻐, 실제로 봤더니. 그래서 영업당해서 구매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제품은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바로 굽입니다. 이 레인부츠 신을 때마다 저는 가장 큰 고민이 키가 작아 보일까봐 걱정되는 거, 그거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굽이 어느 정도 있는 제품을 좋아하는데 너무 바닥에 붙어 다니지 않는 그런 거라서 발 자체가 좀 더 편할 것 같기도 하고 굽이 있어서 신었을 때 키 작아 보일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여기 옆에 있는 이 배지 디테일이에요. 이게 메듀즈의 약간 로고? 심볼처럼 쓰이는 그런 건데 이게 여기 하나 이렇게 달려있으니까 디자인이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이 앞에 있는 V컷. 이게 디자인 자체가 약간 카우보이 부츠가 연상되게 나왔거든요. 일반적인 레인 부츠는 이렇게 뚝 떨어지는 편인데 요거는 이 앞에 이렇게 모양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독특해서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아무래도 여기 다리가 좀 노출되는 부분이 많을수록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가죽 부츠 중에서도 카우보이 부츠가 좀 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걸로 유명해요. 근데 이 제품은 레인 부츠인데도 이런 디테일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안감이 있습니다. 안감이 아주 잘 처리가 되어 있어서 양말 신고 착화감도 좋더라고요. 이 제품 사이즈 고를 때 유의하셔야 될 점은요. 일단 첫 번째, 발볼이 좀 좁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랑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국산 장화랑 비교를 해보시면 딱 극명하게 드러나죠. 이게 훨씬 더 발볼이 넓어요. 사실 발 길이는 똑같거든요? 똑같은데도 이 제품이 좀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사이즈를 230mm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걸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 프랑스 사이즈 기준으로는 37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레페토 같은 거 그냥 로퍼 구매할 때 37 사이즈로 신거든요. 그거랑 똑같이 고르면 되겠더라고요. 제가 신었을 때 느낌은 발볼은 거의 딱 맞는 느낌이었고 발 앞부분은 살짝 남았어요. 근데 장화는 너무 딱 맞으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신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발볼이 너무 넓은 분들은 아마 신으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특히 칼발인 분들한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운동화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컨버스 제품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봄 운동화 소개하면서도 이 컨버스 운동화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 보여드렸던 거는 조금 두꺼운 제품이었거든요. 그거는 여름에 신기에는 너무 더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운동화로 하나 구비를 하게 된 게 바로 이 제품이에요. 이거는 컨버스 공홈에서 8만 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제가 반했던 포인트는 엄청나게 가볍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첩70 제품은 두껍고 내구성이 좋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매력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무겁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사실 봄까지는 신고 다니기에 좋은데 여름부터는 좀 너무 무거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제품은 아주 가볍게 나왔습니다. 근데 반전이 뭐다? 또 두 번째 특징, 이게 플랫폼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런 컨버스 제품 신을 때 또 마찬가지로 다리가 짧아 보이진 않을까, 키가 작아 보이진 않을까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한 4cm 정도 굽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조금 더 욕심이 나면 깔창을 살짝 깐다 그러면 충분히 약간 굳으시는 효과를 낼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또 마음에 들었고, 또 세 번째 특징은
완전 화이트 컬러라는 겁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던 척70은 약간 크림색이라서 관리하기가 좀 더 편하고 빈티지한 매력이 있다고 알려드렸는데 조금 아무래도 크림색 아이보리가 될수록 더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따뜻한 색감이니까. 그래서 저는 여름에는 이렇게 환한 화이트 컬러를 하나 정도는 시도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시도하기에 제격인 아이템이라서 구매를 결정하게 된 제품입니다. 이거는 컨버스에서 신제품으로 올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신고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니크한 매력도 있고 여름에 딱 그냥 편하게 신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여름 룩북에서 자주 보여드리게 될 것 같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자, 이제 10만원대 신발들 보여드릴게요. 10만원대에서는 제가 이전에 구두 영상에서 소개를 했던 찐템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카스타네르 제품이고 요거는 쿠에른 제품이에요. 이거 둘 다 그 영상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이 제품들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다른 제품들 이번에 신상으로 제가 시도를 해본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바로 나이키의 샌들입니다. 와, 이거 보세요. 샌들인데 이렇게나 굽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에서 구매를 했고 정가 기준으로 10만 원대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가 좀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결정하게 됐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어마어마한 굽 높이. 이게 영롱하더라고요. 사실 이번 시즌에 명품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이런 플랫폼 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굽이 높아질수록 편한 거를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굽이 높은데 불편하면 그것만큼 예쁜 쓰레기가 또 없어요. 그냥 신발장 안에 고이 모셔두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굽이 높을 거면 좀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나이키는 아무래도 스포츠 브랜드다 보니까 좀 더 발이 편하고 활동하기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견하게 된 아이템이에요. 요거는 굽뿐만 아니라 여기 들어있는 에어도 특징입니다. 나이키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 그 에어포스 1에서 시작된 요 에어 디테일이잖아요. 요게 이 샌들에도 접목이 되어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포인트도 되고 여름에 좀 더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발도 편하고 다양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점은 요 앞에 있는 스트링입니다. 저는 샌들 살 때마다 너무나 많이 힘든 게 이 발볼이 좁다 보니까 발볼 맞는 거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제품은 스트링이 있어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자기 발에 맞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아주 안정적으로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컬러입니다. 블랙 샌들 하나 정도는 여름에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카스타네르 제품도 제가 블랙으로 골랐던 게 이런 게 이제 블랙 쇼츠라든지 아니면 뭐 슬랙스 같은 거 매치하기에 괜찮아서인데 이것도 그런 아이템이라서 살짝 스포티한 느낌을 더하고 싶을 때 활용하기에 딱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나이키답게 인솔도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 되어서 나왔어요. 여기 자세히 보면 살짝살짝 이렇게 굴곡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결정하게 된 아이템입니다. 이거는 이번 여름에 정말 잘 신고 다니게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올버즈의 운동화입니다. 제가 이 브랜드는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이었나? 브런치에 심지어 글도 적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언젠가 한번 꼭 소개를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아이템이에요. 제가 작년에는 남성용을 구매를 해서 남편한테 선물을 했었고 남편이 그거를 여름 내내 뭐 여름뿐만 아니라 그냥 사계절 내내 너무나 잘 신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나도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구매를 결정한 아이템입니다. 이 브랜드는 미국 브랜드인데 특히 뭘로 유명하냐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투자한 회사로 유명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게 됐거든요. 뭔가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션 브랜드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곳이고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이 제품을 만드는 제조 공장이 한국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어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한테 스토리도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신었을 때 평도 좋았던 아이템이라서 이렇게 들고 나와봤습니다. 이 제품은 다양한 모델들 중에서도 트리러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추출한 그런 섬유로 만들어진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은 양모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가 또 유명한 게 양말을 신지 않고도 신을 수 있는 운동화로 유명해요. 물론 관리를 아주 잘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땀 이런 게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양말을 신고 신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만약에 맨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운동화를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 안쪽이 양모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양말을 신은 것 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물론 양말을 신어도 여러분 여름에 땀 차는 분들 있죠. 뭐 그런 것까지는 커버가 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꼭 양말을 신어야 되는 그런 신발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이 제품이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신발도 컬러가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근데 저는 좀 다리 길어 보이기 위해서 베이지 톤으로 골라봤습니다. 근데 실제 스킨톤에 비해서는 좀 밝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시원해 보이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이즈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사이즈를 6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평소에는 좀 발볼이 평균이거나 넓게 나오는 제품들은 사이즈를 한 5 사이즈 정도로 사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발볼이 좀 좁게 나왔어요. 그래서 6 사이즈를 했을 때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동화도 칼발인 분들한테 특히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근데 올버즈 다른 모델 중에는 발볼이 좀 더 넓게 나온 제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매장을 방문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제가 정말 정말 요즘 잘 신고 있는 바로 버켄스탁입니다. 와, 이 제품 진짜 거의 제2의 발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가 요즘에 정말 잘 신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덴마크 출장 갔을 때 샀던 제품이에요. 그때 출장 가면서 제가 한국 날씨랑 북유럽 날씨랑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감이 잘 안 와서 약간 부츠 같은 거 위주로 챙겨갔었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생각보다 날씨가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슬리퍼 신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저 혼자 가죽 부츠 신고 있으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구매를 했던 제품이 바로 이 버켄스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살 때 깜짝 놀랐던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니 그 덴마크가 그렇게 막 줄을 길게 서는 곳이 많지 않았거든요. 상점들 중에 거의 없었어요. 그냥 바로 다 들어갈 수 있고 그랬는데 이 버켄스탁 앞에 줄을 그렇게 많이 서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뭐 따로 무슨 한정판이 풀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이 버켄스탁을 신고 다녀요. 거기 사람들은. 그래서 여름만 되면 그렇게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덴마크에서 제가 이걸 구매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그 전부터 한국에서 이 제품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제품 판매를 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제가 찾고 있던 제품이 뭐였냐면 버켄스탁이 일반적으로 아리조나 모델이라고 해서 여기 굽이 좀 낮게 나오잖아요. 저도 그런 제품을 예전에 많이 신고 다니기는 했지만 요즘에는 또 플랫폼 자체가 트렌드이기도 하고 또 저는 패션 사진을 또 촬영을 해야 되고 영상에도 담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더 키 커 보일 수 있는 걸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이 플랫폼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굉장히 편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직구를 해보려고도 하고 뭐 한국에 어디 편집샵에 파는 데가 없나 막 엄청 찾아다니고 그랬는데 아무 데서도 안 팔더라고요. 특히 미국 직구를 처음에 시도를 했을 때는 그게 뭔가 주문이 안 넘어가가지고 해외 배대지라든지 뭐 이메일 문제로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직구할 때 그런 거에 자꾸 걸려서 주문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서 덴마크 갔을 때 거기에서 사자 이래서 구매를 했던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 경험을 해보고 나서 아 플랫폼 슬리퍼도 이렇게나 편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원래 버켄스탁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코르크로 만들어진 이 밑창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촉감이 좋으면서도 자기 발에 맞게 신으면 신을수록 약간씩 변형이 되어서 그런 점이 좀 편하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 푹신푹신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전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다녀보면 굉장히 편합니다. 정말 신기한 소재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거는요, 벨트 버클이에요. 저는 원래 버켄스탁 모델 중에서도 제일 좋아했던 게 아리조나였거든요. 이렇게 버클이 있어서 저처럼 발볼이 좁은 사람도 신기가 좋은 게 아리조나 모델이에요. 그거에 약간 변형이라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 굽이 최소 한 2cm 이상
들어가 있어요. 2-3cm. 이렇게 보면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은 안쪽에 사실 발이 쏙 들어갈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높진 않고요. 한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플랫폼 샌들이지만 굉장히 발도 안정감이 있고 신으면 신을수록 너무나 편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신발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제가 출근할 때도 이걸 신고 왔어요. 그리고 이 버켄스탁이라는 브랜드는 워낙 유명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면서도 또 재밌는 스토리도 많은 곳이기도 해요. 일단 이 브랜드가 얼마나 오래됐냐면요. 250년 가까이 됐습니다. 1770년대에 시작이 됐어요. 이게 어느 정도 오래된 거냐면 조선시대 영조 때에 시작이 된 겁니다. 엄청나게 오래된 브랜드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재밌는 이야기는 이 슬리퍼가 원래는 목욕탕 슬리퍼로 시작이 된 그런 제품입니다. 목욕탕에서 좀 덜 미끄러질 수 있는 제품으로 고안이 됐던 것이 좀 인기를 끌면서 지금은 명품 브랜드랑 콜라보를 그렇게나 많이 하고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졌을 정도로 아주 명실상부한 대표적인 슬리퍼 브랜드가 됐죠. 이 버켄스탁이랑 콜라보를 했던 명품 브랜드로는 발렌티노도 있고요, 리고엔스도 있고, 스투시 이런 것도 있고, 또 올해는 디올이랑 콜라보가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뭔가 화제성도 있고 실제로 신었을 때 너무나 편하기도 하고 브랜드 헤리티지까지 있는 찐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라도 아직 시도 안 해본 분들이 있다 그러면 꼭 한 번은 시도해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특히 키가 작아서 플랫폼 샌들 고민하셨던 분들 있으면 요거 강력 추천해요. 자, 이제 20만원대 이상인 제품들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이 앞에 한 번에 모아봤는데요. 찬찬히 살펴보니까 이전에 제가 구두 영상에서 다 소개를 했던 제품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추가로 알려드릴 만한 게 있어서 그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요 샌들도 제가 그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했었어요. 이 스트랩이 아주 얇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구두 굽도 좀 얇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편하게 신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더로우라는 브랜드의 샌들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었죠. 이거 수선을 받을 거다. 올해는 꼭 바꿔야 말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수선을 해서 왔습니다. 이 제품 수선한 곳은 성수동에 있는 구서방내라고 하는 구두 수선집이에요. 거기가 이런 구두를 아주 전문적으로 수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구두 들고 가시면은 다 딱 맞게 만들어줘요. 제가 이 스튜어트 와이츠먼도 수선을 받아서 딱 맞게 만들었다고요 알려드렸잖아요. 이 제품 수선 받았던 곳도 그곳입니다. 그래서 혹시 잘 안 맞는 구두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 추천하고요. 저는 이거 수선 원래 계속 미루다가 이 끈이 한번 떨어졌었거든요. 1년 동안 얘가 잘 버텨주긴 했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쓸리잖아요. 그래서 얘가 또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하루는. 근데 그것도 다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이 스트랩 구멍 뚫는 것 같은 간단한 수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사이즈 줄이는 것까지 다양하게 가능하니까 혹시 구두 수선 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거기 꼭 방문해보시는 거 추천해요. 자, 여기까지가 20만원대 이상 제품들인데요. 제가 20만원대 이상이라고만 말하고 어디까지인지 얘기를 안 했잖아요. 이 제품은 100만원 이하인 제품입니다. 20만원대 이상이긴 하지만. 근데 제가 한 가지 남겨둔 게 있어요. 대망의 아이템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여기 뒤에 있는 이 제품이에요. 이게 여러분 무려 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구두입니다. 저도 이런 구두 이번에 처음 한번 시도를 해보게 되는데요. 이 구두 브랜드 이름은 지안비토 로시라는 곳이에요. 아마 명품 구두 관심 많은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거를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에서 구매를 했고 100만원대 초반에 샀어요. 근데 이거를 왜 구매를 하게 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 100만원 이상 되는 구두는 이번에 처음 시도를 해보게 된 거거든요. 진짜 저도 이거 살까 말까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계속 고민을 하다가 지난번에 구두 영상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구두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설계를 하고 소재를 고르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패션을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다들 다른 건 몰라도 구두 같은 데에는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제품은 진짜로
투자를 해볼 만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정말 깜짝 놀랐던 거는요, 착화감입니다. 이 명품 브랜드 구두들 중에서도 예쁘지만 착화감이 안 좋은 걸로 유명한 브랜드들도 또 있어요. 근데 이 브랜드가 저도 몰랐었는데 착화감이 좋기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이 브랜드 이름이 지안비토 로시잖아요. 이게 사람 이름이거든요. 이 세르지오 로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두 장인이 있는데 그분의 아들입니다. 세르지오 로시도 굉장히 유명한 명품 구두 브랜드고 케링그룹에 매각이 됐죠. 그래서 아마 그 브랜드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 지안비토 로시가 그분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오랫동안 구두 장인으로서 수업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십 년간의 그 수련을 거친 다음에 자기만의 레이블로 만든 브랜드가 바로 여기래요. 그래서 그렇게 착화감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세르지오 로시도 착화감이 좋은 브랜드거든요. 근데 더 좋은 거는 그 세르지오 로시는 케링그룹에 매각이 됐다고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이 브랜드는 아직 이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좀 더 디자이너와 장인의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더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이 구두가 굽을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높잖아요. 이렇게나 높으면 불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막 거의 발목 꺾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신었을 때 어느 정도 느낌이었냐면요, 제가 아까 소개했던 이 발편한 신발로 유명한 라포트 브랜드의 이 샌들 있잖아요, 이거 수준이었어요. 이 수준으로 엄청나게 발이 편하더라고요. 이번 시즌에 이렇게 굽 높은 플랫폼 샌들이 굉장히 트렌드 중에 하나거든요. 이번 시즌에 아주 다양한 브랜드들에서 나왔는데 명품 브랜드 중에서는 발렌티노라든지 디자이너 브랜드 중에서도 코페르니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세르지오 로시 그런 데서도 다 이런 디자인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자라 같은 데도 이런 디자인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도 시도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도 착화감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발도 마치 체형처럼 족형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 발 모양에 잘 맞는 신발을 차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제 발에 그렇게 잘 맞더라고요. 진짜 편해요. 진짜 너무너무 편해서 신자마자 이게 뭐야? 너무 편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 구매를 결정하게 된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마음에 들었어요. 뭐 트렌디한 느낌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컬러 자체가 너무 튄다거나 과하게 화려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착장에 두루두루 잘 쓸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제가 이전에 소개했던 스튜어트 와이츠먼 제품을 약간 진화 버전 같은 느낌으로 구매를 결정하게 된 아이템입니다. 이게 착화감이 편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엑스트라 스트랩이라는 겁니다. 이게 발이 아래로 쓸려 내려가지 않게 잘 잡아줘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여기 플랫폼이 아주 두껍게 자리 잡고 있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또 세 번째는 여기 발목 스트랩. 발목 스트랩이 있어서 발목을 잘 잡아줘요. 그래서 일반 슬링백보다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여기 뒤에 굽도 굉장히 두껍게 나왔습니다. 이전에 소개한 적 있는 스튜어트 와이츠먼 제품도 제가 고른 이유 중에 하나가 두꺼운 굽이었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훨씬 발 뒤꿈치가 편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는 스튜어트 와이츠먼 샌들을 한 2-3년 이상 굉장히 잘 신었잖아요, 찐템으로.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게 엄청 낡았는데 이제 올해부터 좀 새로운 제품 시도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 제품이고요. 이거를 제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엄청 자주 신고 다니게 될 것 같아요. 제 시그니처 최애 아이템이 될 예정인 그런 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름 신발들 다양하게 보여드려봤어요. 이번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